평창에서 다섯 마리? 이제 어떤 그 예비역 대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 마리. 저희 강아지를 한 마리 두 마리를 분양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. 근데 여기까지 오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를 유튜브로 많이 봤고 다 수컷이에요? 믿으니까 내가 골라주는 개가 좋은 개다. 얼마에 넘겨요? 요새 얼마예요? 그래서 그러니까 인중개에 들어가는 게 인중개는 하다 이제 그럼 얼만데요? 보통 7-8만 7-8만원 저기 평창에서 이제 어떤 그 예비역 대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 강아지를 이제 두 마리를 분양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. 근데 여기까지 오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를 유튜브로 많이 봤고 믿으니까 내가 골라주는 개가 좋은 개다. 그래서 그분한테 설 세고 바로 평창으로 두 마리가 갑니다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남원에서 왔습니다. 전북 남원에서. 가수원은 5,000평 정도 하신대요. 그분이 제 그 유튜브를 8시간 동안 봤다고 하면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.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개가 너무너무 애들이 좀 이쁘고 좋고 그리고 자기는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만큼 조금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굉장히 믿음이 갔다.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개가 이제 안 맞아요. 한 마리하고 이제 배가 다른 애들로 보내다 보니까 그러면 저기 설세고 한 마리 그리고 한 마리는 저희 영상에 나가는데 15일밖에 안 돼서 그 아이는 수컷인데 조금 있다가 그 가지러 오겠다 그렇게 예약을 하신 분들이 요즘 너무 많이 생겨서요. 아니 내가 저분들한테 그렇게 보여주지도 못했고 주변에서는 뭐 사기꾼이라고 맨날 방송하는 거 보셨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 믿고 걔를 골라주는 거 그 걔를 자기가 키우겠다. 뭐 자기는 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말씀 하셨을 때 야 이래서 애들을 키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런 게 제가 지금 힘든 가정에서도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영양제가 됐습니다. 상주개는 차트럭에 실린 애들. 아니 다섯 마리? 여기 세 마리랑 여기 흑시바 한 마리. 여기 안에 진도 한 마리 있네 또. 한 마리. 한거 한 마리. 사장님 여기 개는 다 암놈이야? 여기 다 암컷입니까? 다 암컷이요. 여기 다 수컷이에요? 네. 아니 다 수컷이에요? 큰 수컷 10마리는 경매장에 넘기고? 네. 얼마에 넘겨요? 요새 얼마예요? 사장님 요새 경매장에 개값 얼마예요? 나도 번식하다 감당 안 되면 좀 넘겨야 될 일이 있어서 똥개 넣어다니 똥개든 진돗개든 고깃값은 같잖아. 안 그렇지. 인중개 그러니까 인중개에 들어가는 게 인중개는 하다 이제 그럼 얼만데요? 보통 7-8만 7-8만원? 와 그러면 허강태씨 돈 좀 벌었겠다 15마리 날려가지고 아니 여기서 30마리가 올라갔다 하더라고 못 쓰는 것만 뺐지 뭐 아 30마리 갖고 가지고 못 쓰는 것만 뺐다고요 15마리 100만이 뭐 이렇게 그 양만 많이 배운 사람 같은데. 예. 여우는 그러면 허강태한테 얼마 줬는데요? 예? 허강태한테 얼마 줬는데요? 가격은 얘기를 못하니. 그렇게 해요. 대충 우리도 시세를 알아야 된게. 좀 알아야지 가서 가지고 대충 말하지요. 네, 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. 왜 장작꾼 입장에서는 얘기를 알아야지. 못하는 말이야. 예. 80만 원 줬어. 80만 원 샀으려. 네. 허강태가
자기에게 탔다 이래가지고 비싸게 말하는 기라. 알아, 이거. 우리가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. 그래갖고 지금. 보통. 사장님 집에. 보통. 아마 80대 받을 거야. 네, 맞아요. 아, 나한테 200%더라고. 그렇게 사장 어제 한 마리 놓쳤어. 누구 줬다고요? 아, 놓쳤다고. 아, 걔 놓쳤다고. 도망가 버렸어요? 끊으려고 목걸이 풀었는데, 형, 탁, 도망가더라고. 그래도 까만 거. 어디, 밖에 요 돌아가시겠네요. 아주 큰 길로 나가세요. 큰 길로. 그러니까 사장님이. 그냥 그 고기 값으로 날린 거죠. 그렇죠. 사장님이. 네. 허강태한테서, 걔를 더 받아오셔가지고, 있으면은, 네. 받아오셔갖고, 연락을 주세요. 우리한테 가지고 연락을 좀 가지고 주소. 전화번호를 줘요. 예. 아마 뭔지 아냐? 예. 고기 꼭 나올게, 아마. 예, 고기 나오겠죠, 좀 이따가, 허강태한테. 20마리 나와요? 허강태 전화번호, 어떻게 주신데, 예? 20마리 나와요, 허강태한테? 머지나 나올, 아, 머지나 고기 값으로 20마리 나온다. 동물공, 예. 동물연대 가서 나온 거 아니지요? 예. 아이고, 참. 무슨 내가 개 키우려고 그랬는데. 아니, 왜냐면 예. 우리 집에 가족애들이 들려가리니까 뭐니 빨리 칼을 죽이려고 내가. 동물연대가 이러고 찾아오는 거 봤어요? 찾아와요. 아, 모른 척하고? 이거 다 따라붙어.